유한양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가고 싶어도 뭐가 나와 있는지 정확히 캐치하기 전까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분석과 설명, 그다음에 차트 분석,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어떤 재료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거를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다. 흔히 말하는 확신인데 어떤 재료가 풀려 있는지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차트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는 못한 효능이 나온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심혈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 쪄, 당뇨도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맛있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요새 이제 이 백조 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란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자, 이런 소통 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 전혀 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 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 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저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가 오니까 약이에요. GDF15 이거라고 좀 수용체예요, 수용체. 얘가 비만 신약 후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번더 얘가 슈팅을 더 크게 나올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은 시장에 제로 다 풀려 있어요.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고 점점 더 이제 2차 전지와 초전도체 등등 이런 거에 올려있던 게 지금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간 지점이라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몇 번을 두드렸는데도 못 뚫렸어요. 그리고 반등이 성공은 됐죠. 그러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지금 또 꼬리를 그린 게 21선, 단기 21선에서 딱 걸쳐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솔직히 지금 들어가 괜찮아요. 대신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6만 8천 원 선에는 한번더살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지점에서는. 혹시나 7만 8천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는 지점이 전혀 좋은 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더 뚫려서 이제 한 6만 한 8천 원 선까지 뚫린다. 이러면은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이건 손절 치고 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또 나중에 6만 원 초반까지 오면 그때 한번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선 근데 웬만하면 그럴 확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먹고 들어가면은 7만, 아마 8만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리고 8만원 초반대에 한번 수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린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도 시점은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매도하고 가야 돼요.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실수하신 게 매도를 항상 고점에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고점 매도를 정확히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짜.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워렌 버핏도 못하는 거고, 이게 가능한 사람은요,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딱 자기가 생각한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 순간, 과감하게 딜을 떠나보내고, 이게 더 올라가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신경을 안쓸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여러분들 주식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죠? 매도하니까 더 올라가니까 짜증나요. 맞죠? 그런데 곧더 올라가서 매도시키려니까, 얘가 갑자기 말을 내려와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물려버리죠. 이게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적당히 먹고 빠질 줄도 알아야죠. 맞잖아요. 그냥 이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는 고점 매도를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만 인정할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튼간에 유한양행은 현재 거래량도 많이 붙고 현재 RSI도 50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캔들이 계속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지만은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 때문에 6만 원 후반에서는 한번더 매수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 뚫리면은 바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냥 나오면 돼요. 딴 종목으로. 그런 것도 제가 뭐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소통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텔레그램은 항상 무조건 들어와 계시고 주식하는 사람이 이제 텔레그램 안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돼요. 카톡보다 텔레그램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어플을 항상 깔아두셔서 제 텔레그램 꼭 들어와 계시고 또 추가로 소통하면서 같이 주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재미있게 카톡방도 같이 들어와 계시고 저는 둘다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안에서 이제 좀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